여러분. 안 날라가요? 몇 마리나 갖고 나오신 거예요? 총 아홉 마리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. 뭐야 이렇게 많아요? 어이구 어이구 이게 다예요 새가? 또 있어요? 이게 다 주머니에 있었어요? 예. 아니 왜 이게 주머니에도 넣고 다니세요? 새를? 아, 서랑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야들은 같이 있어야 돼. 애들이 안 답답해요? 새들이? 예, 괜찮아요. 원래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면 가만히 있어요? 예. 일하는데 일하러 가. 야, 일하러 갈 때도 새들 데리고 나가세요? 예. 아무나 안 온다니까 나를 아픈 거네. 저리 가는 거 말이지. 주인아 하는 거 말이지. 들어오면 지들이 뭘 하고 이 집에 들어가 자요. 야. 사랑이, 인기, 사랑이, 대화, 행복이, 기쁨이 충만, 막내가 충만해. 예, 곧 올라가겠습니다. 집사람인데요. 새 가지고 올 말고 지금 저녁 식사로 올라오라고. 군인분이랑 계속 떨어져 계시는 거예요? 아니에요. 없다가 밥 먹으러 또 올라가고 잘 때는 또 그 올라가잖아요. 싫어하세요? 새 똥도 싫고 새 비듬 나는 것도 싫고 그리고 또 제가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아. 그래서 새랑 살 거야? 나하고 살 거야? 자, 봐라 새 없다. 새 있는 거 아니야? 에이! 안녕하세요.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다시 부부로 만나실 생각 있어요? 새 키운다고 막 생각해 볼 거긴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. 이 와중에도 새를 지금 또 선생님도 굉장히 네. 신기하시네요. 아니 좀 맛을 보는 것 같은데요? 맛을? 아니 너무 편안하겠구나. 이 새들 입장에서는 또 편안한 손길감 이제 아늑한 그런 공간에 네. 마치 둥지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. 어디 나무랄 데 없이 아주 건강합니다. 어떻게 하면 새가 다치지 않게 잘 다룰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새들이 양호하다 하니까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. 항상 품에 새가 있으면은 제가 마음이 좀 편하고 새들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고 느낄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.